자, 이제 우리 아마 요약집 보니까요. 21페이지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21페이지. 메뉴의 기타 뭐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관련제 가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관련제 가격이란 것은 결국 묻는 게뭘 묻는가 하면요. 대체제, 보완제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거의 매번 나왔던 게 유량 절량. 그다음 이 마지막에 했던 뭐 있습니까? 곡선상 곡선 자체. 그다음 지금 할수 있는 대체제 보완제. 이러한 것이 결국 뭐 있습니까? 정답을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 이런 거예요. A 물건과, 그 다음에, 당해 부동산. 자, 당해 재화가, 당해 부동산이 있으면요. 대체 관계랑 결국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때 뭐 있으면, 만약에 현재 이게 카스 맥주고, 얘가 뭐 있으면 화이트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대체 관계 맞다. 그죠? 이때, 항상 조건을 잘 보시. 조건이 만약에 가격이란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당해 재화 있는 수요이든 가격이든 물론 문제 푸는 방식 이런 순서에 풉니다. 그런데 관계없이 항상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들은 무조건 얘는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에 대한 맥주 수요는요? 줄겠죠. 그죠? 줄면 당연히 화이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죠. 화이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화이트에 대한 맥주 가격도 동시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순서인데 일단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 들었을 때 무조건 얘는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거 마시면 돼요. 핵심이. 자, 반대 것뿐 이제 뭐 있습니까? 보완제. 보완제는 현재 B하고, 이 보완이라는 것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보완 관계 있을 때는요, 얘도 조건이 만약에 가격이라는 조건 들어보면요, 항상 나의 수요이든, 그 다음에 가격은 얘하고 반대 방향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자동차하고 결국 뭐 있습니까? 휘발유는 무슨 관계요? 보안이죠, 그죠? 이럴 때 자동차 값이 올라가면 결론상 이게 반대 방향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건 둘다 얘를 감소하게 돼 있어요. 물론, 문제 푸는 순서는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 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차 값이 올라가면 차에 대한 수요는 뭡니까? 줄면 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만큼 휘발유량도 휘발유에 대한 수요 감소하면 휘발유 가격도 이런 순서로 가게 돼, 사실은요. 근데 항상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이 조건이 그럼 반드시 뭐 있습니까? 대체는 같은 방향, 보완은 반대 방향 간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뭐를 하는가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보니까 이게 15번 문제. 15번. 자, 일단 15번을 하기 전에 먼저 16번부터 제가, 16번에 1번부터 먼저 할게요, 1번부터. 16번에 1번. 자, 조건이 아파트와 단독은 대체 관계다. 이때 뭐 있습니까? 설명된 게. 저기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가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뭐 있습니까? 15번 문제예요. 자,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이제 문제를 딱 보시면서 이건 굉장히 쉬우니까 있죠. 항상 제가 강조한 쉬운 글씨로 정확히 푸셔야 돼요. 그래서 A, B, C가 항상 밑에다 가격과 양을 써놓고 그냥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요. 그래서 현재 A는 가격이 뭐예요? 10%? 올라갔습니까? 올라가니까 B에 대한 수요는요? 네?
증가했지. C는 뭐 있습니까? 감소했지. 그러니까 풀어태지는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조건이 현재 가격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같은 방향 간다 무슨지. 반대 방향 간다 무슨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답. 오답. 내가 제일 중요한 빠져먹었네. 1번. 우리 앞 시간에 했던 1번을 다시 할게. 문제 1번. 맨 앞에. 그걸 빠져먹었네. 제일 중요한 건데. 조건을 보니까 수요에 영향 주는 게 아닌 거 물었어요. 이 말은 항상 뭐 있습니까? 수요 반대 공급에게만 영향 중이 두 개 있잖아. 생산비하고 기술 진보, 그 말 나와야 돼. 있습니까? 거기 무조건 답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좀 알고서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다시 대체제 계속합니다. 대체제. 자, 5번 문제. 5번 문제. 5번. 5번. 자, 문제 보니까 앞에 조건이 임대료를 상승시킨 요인이죠. 이 말은 현재 임대료 상승이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임대료 상승이? 다시 해보세요. 결과지, 결과.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원인 자체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어떨 때 임대료 올라가지? 어떨 때? 공급 어떨 때? 좀 이따 하겠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예? 이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는 걸 선택을 해보란 말 뜻이에요. 그러면 1번 보니까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하락하면 저기 좋은 거지. 그 동네가 수요 증가고. 2번 가보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있으면 결국 수요 증가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 인근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있을 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건이 가격이 들어오면요. 대체는 같은 방향, 번호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여기 있는 양이 조건이 들어온 경우 있어요. 양이 조건으로 결국은 이건 반대, 무조건. 얘 반대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인간 지역의 쓰레기 소각증 들어오면 결국 그 지역의 수요는요? 감소는 나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이렇게 내용을 푸는 거예요, 문제를. 자, 일단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가보겠습니다. 보안 관계 있는 채와 가격. 아, 보안 물었네, 이거. 가격 물었네. 무조건 반대 방향이지. 그 수요 감소죠. 그죠? 얘가 결론 답 아닙니까? 그죠? 고려하시고. 우측 갑니다. 자, 5번 문제. 대체 관계란 말이 핵심이에요. 이거,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가 철거했어. 자, 보세요. 철거했으면 요 지역이 현 철거된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제 보완된 좀 조심할 게 뭐냐, 이겁니다. 대체 관계에 있는 어떤 지역 모직은 내가 현재 여기 있는 당해자가 해당, 내가. 항상, 중심은. 그 대체 관계 물으면 항상 뭐 있습니까? 상대편 어떤 변화가 있는 거에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상대편 어떤 변화가 있는 조건을 줘야 돼. 주고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에 철거되었단 말은, 여보세요. 내 물건이 철거된 겁니까? 상대편 철거된 거예요. 그걸 항상 하시라고. 무조건 대체라고 하지만 상대편 지금 변화를 조건 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결과 답은 뭐야? 내가 어떤 변화가 있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은 나의 변화를 묻는 거지. 상대편 변화를 묻는 거 아니라고. 저기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변해서 상대편을 어떻게 변할까 이거 묻는 거 아니라고. 항상 대체라는 보안은 무조건 상대편 어떤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묻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오피스 철거될 때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상대편 요 지역이 수요가 감소한 거지. 그 나의 수요는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항상. 이건 많이 혼돈할 수 꽤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예, 이건 가볍게 할 수 있는 13번 갑니다. 13번의 2번. 항상 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 항상 이 화폐 떨어지는 결과 뭐 있습니까? 있는 분, 없는 분 누가 이익이에요? 네? 없는 분이 항상 이익이야, 무조건. 약자가.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가 이익이고 채권자 손이라고. 그 다음에 차입자, 즉 대출자, 차입자.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차입자 이익이야.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이익이라고 항상. 그래서 오래 하시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실질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뛰면 그만큼 화폐에서 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만큼 뭐 있습니까? 임대 수입 오히려 감소한 효과가 있다죠?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요. 핵심이 뭐냐?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러면 공급자 이윤은 많아지겠지. 단가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공급은 뭡니까? 증가된다. 그죠? 네 번째 같은 말인데 은행 금리가 하락한다는 말은 그럼 공급자 측의 이윤은요? 이윤 더 많아지는 거지. 그죠? 생산비가 절감된 효과가 있으니까 수익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서 뭐 공급도 증가되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요 결국은 주택에 대한 공급량은요, 토지는 주택을 짓는 생산요소지. 그러니까 결국 뭐 생산요소 비용이 올라간다 이 말은 그만 공급자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요. 또 어디 보는가 하면은, 16번의 2번. 자, 16번의 2번은 건축 자재가 뭐 있습니까? 상승했지. 그럼 결국은 건축도 곧 이거 공급 관련되어 있는 변수예요. 그런 결과 공급 뭐 있습니까?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 주택 용지는요? 다시. 집값이 올라가면 주택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지. 그래서 그 결과 땅을, 저희 집을 짓는 땅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죠? 주택 용지도 증가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 4번은, 자, 일단 4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참고로 있죠. 이 4번은, 시험에 우리 과거에 두 번 나왔었는데 두 번 다 정답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냥 단지 지문 다섯 개를 채우기 어떤 요건이지.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제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알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공급량이 결정될 수 있는 점은요, 이런 거요. 곧 이게 가격선입니다. 가격선과 그다음에 평균 비용. 이게 평균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 한계 비용. 요 한계 비용이 일치되는 요 점에서 여기 한계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공급량이 결정되어진다는 이론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묻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조건 통과합니다. 한 번 본 기억이 있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 잠시 앞에 보니까요. 12번의 5번요. 자, 그 말 뜻이 뭐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생산량을 더 많이 투입하면 뭐 있어요? 그만큼 단가는요? 떨어지죠. 여기 규모의 경제입니다. 요거 보시죠. 요거. 우리 이 평균 비용은 한 개 만든 단가.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요. 여기 양인데, 요 만드는 비용이 점점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고, 이게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오히려 일정 기간 전에 오히려 물건 하나 만드는 단가도 올라갑니다. 이런 걸 규모의 불경제인데요.
자, 다만 이건 한번 그냥 들어본 거요. 그냥 그려보시는 거죠. 이걸 절대 뭐 정답등 관계 없다는 거요. 그냥 괜히 그 뭐 있습니까? 지문 다섯 개 만들 목적이었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량이 결정되는 점은 요 세 개 일치한 점이고, 그 다음에 요까지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일정 기간까지 계속 단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일정 공급은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게 규모의 불경제인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냥 들어본 거고, 앞으로 이런 지문 떠죠. 떠면 이건 바로 통과요. 통과. 그렇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제 18번, 19번, 20번 요거예요. 18, 19, 20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 패턴입니다. 18번처럼 그래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20번처럼, 19번, 20번처럼 뭐 있습니까? 말로서 시험 낼 수도 있습니다. 낼 때. 자, 일단 18번 가볼게요. 18번이 뭐 있습니까? 얘는 현재 곡선이 어떤 곡선 변했습니까? 수요가 뭐 한 거요? 감소한 거지? 좌측 이동은 무조건 감소의 감소.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1번 가보겠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증가지. 2번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지. 세 번째,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지. 네 번째, 일단 5번은 절대 답 안 된다. 5번은 절대 될 수 없어. 왜 안 됩니까? 그렇지. 5번은 공급 관련돼 있는 변수예요. 그죠? 자, 결국은 답은 4번인데, 대체적으로 무조건 가격이란 조건 나왔지. 난 무조건 같은 방향. 하락이면, 예, 수요도 감소, 가격도 하락입니다. 답은 현재 4번 될 것이고, 19번 가보, 19번. 자, 19번 가보니까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같은 말이죠. 수요 감소인 것은 몇 개일 것인가 묻는 거요. 자, 일단, 답 안 되는 건 니언, 니얼은 절대 답 안 된다. 니언, 니얼은. 니언번은 뭐 있습니까? 건축이니까 이건 공급함수고죠. 그 다음 니얼번은 뭐 있습니까? 얘는 곡선상의 이동이, 즉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의 변화 아닙니다. 왜? 조건이 당해 제법 가격 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지. 두 번째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고, 미연번에 뭐 있습니까? 선호도 감소는 수요 감소죠. 그 다음에 비업분의 대체재 인대 가격 나왔지. 난 무조건 같은 방향. 하락이면 감소야. 그 다음에 마지막 시업번에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죠. 따라서 현재 뭐 있습니까? 예, 디귿, 미염, 비업. 요 세 개죠. 자, 같은 명 20번 갑니다. 수요 증가인 것을 모두 선택하라 이거죠. 자, 우측 가볼게요. 첫 번째, 소득 증가, 수요 증가지. 두 번째, 니언번 세금 인상 수요 감소지. 세 번째, 대출 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 다섯 번째,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죠. 문제는 니얼번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 지문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만 나 있어. 나면 이건, 이거 뭐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예요? 관계 없는 거지, 이건. 왜? 수요량을 변하니까. 그죠? 뒤에 뭐 붙어 있어? 기대라면, 기대.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기대 심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요는? 증가하지. 그래서, 거기 있는 답은, 예. 기역, 디귿, 니얼. 그죠?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자, 일단, 요까지 현재 뭐 있으면,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했던 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수요가 또는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중심은 누구냐 항상 보니까 대체재가 많은 걸 잡아옵니다. 대체재가. 그래서 대체재만큼은 꼭 좀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시 어디 보신가 하면요. 우리 저기 있는 21페이지. 자. 예약집 21페이지요. 자, 21페이지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거기 있는 5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 특징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 특징이 있는데 얘는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면 그 내용을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동산 수요는 시험에 특징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수요 특징은 보니까요. 예, 거기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자고. 안 되면 우리 저기, 자, 저거 가볼까요? 26페이지. 26페이지. 거기 있는 부동산 수요 특징 있죠? 그죠? 자, 그 내용 정리할게. 26페이지. 첫 번째,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분필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비중이 크다 이거죠? 그런 결과 2번 보니까 구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검토할 사항도 전문적이면서 복잡하다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가 뭐, 그말 아닙니까? 부동산 수요 활동은 주체와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거지. 절대 이말 대신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말 쓰지 말하는 거죠. 이말 뜻이 뭐냐? 우리 분필은요, 서울에 있던 여기 원주에 있던 가격 차이 없습니다. 내가 느낄 만큼 같단 말이에요. 근데 30평 아파트는 서울과 여기 원주 가격 차이 있습니다. 또 내가 느낄 만큼 차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똑같이 현재 내가 10억이란 돈이 있다면 전부 다 원주시에 있는 대형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단독 살수 있죠. 따라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주체와 종류에 따라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말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5번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수요 탄력성은 부동산이 정의되는데, 이 말은 그 정도는 부동산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 예로서 뭐 있습니까? 주거용이 상업이나 공장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중요한 키워드 뭐냐?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개별성. 개별성이란 말이 중요하답니다. 개별성. 자, 그리고요. 예. 여기까지 봤으면 밑에 부동산 공급 특징도 거기 내용 쭉 보시는데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공급 개념이 두개 있어요. 공급이란 뭐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 두개 있어요.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물리 공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뭐 물리 공급 무슨 곡선? 수직이 되나? 반대로 경제 공급은 뭐 있습니까? 우상향 곡선 되어진다. 이런 개념 아시고요. 관로 2번도 보니 이말 아닙니까? 부동산 공급자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소유주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 아시고 있죠? 우측 가볼까요? 이제 27페이지. 자,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은 물리 공급이죠. 키워드가 뭐예요? 물리 공급 무슨 곡선? 수직 곡선. 같은 말이 완전 비탄력. 그 탄력성 값이 얼마라고요? 0이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경제 공급이죠. 얘는 반드시 공급 용도 등을 변경시키면 공급량 증가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단기, 장기나 있죠? 단기는, 거기 설명되어 있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기울기, 급경사. 같은 말이 뭐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그말 하시고요. 자, B 보니까 장기는 뭐 있습니까? 예, 쭉 가서, 예, 장기 공급이 단기에 비해서 기울기 완만한 거죠. 그런 정도까지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갈로 4번은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절대 물리적 공급은 해결 못하고 오직 뭐 있습니까? 경제 공급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다시 이 내용이 우리가 돼 있습니까? 저기 있는 21페이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필수 내용 정리를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뒤에 뭐 부연 설명을 쭉 보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한걸 가지고 문제 풉니다. 문제.
자, 문제 중에서 뭘 먼저 푸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11번에 4번을 풀 거예요. 11번에 4번은 키워전 단기는 뭐다? 비탄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탄력적. 그 말 마시고. 요 말 똑같은 말이 16번에 5번입니다. 똑같은 글자지. 그러니까 이 앞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 계속해서 시험날 좀 기억하시고 질문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다시 갑니다. 12번 갑니다. 12번에 2번 갈 거예요, 이제. 12번에 2번. 자,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더라.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분필 샀다라고 하면 항상 뭐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분필 샀다 묻습니까? 아니지. 땅을 샀다 쓰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지역을 분명히 묻는단 말이에요. 그건 이 말은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물건 산 거예요. 근데 우리 분필 사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 분필 자체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 땅을 샀단 말은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전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공간과 위치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에 3번 갑니다. 개별성이란 말이 뭐요? 개별성? 똑같은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게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물건도 없으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비탄력. 독점, 비독점. 독점이지. 비독점은 동일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독점은 뭐 있으면 다 물건 다 차이가 있는 결과 그 물건 다 차이 있으니까 각각 있는 물건만 독점적 성격이 있다는 거 말듯이. 조금 문제가 깔끔하지 못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짓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 한 예다. 이걸 말듯이. 됐죠? 자, 그리고 14번 갈게요. 14번. 자, 14번에 1번 가자고. 한 국가의 전체 토지 양은 이건 물리입니까? 경제입니까? 물리지. 그죠? 물리적 공급량은 불변이기 때문에 탄력성 값은 0이다. 즉,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무조건 뭐, 키워드 뭐예요? 단기는 장기보다 비탄력. 이거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4번. 용도 다양성과 서로 관련된 것은 물리 공급, 경제 공급. 경제원급이지. 따라 경제원급 무슨 곡선? 우상향이지. 네, 우상향 곡선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를 갖다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중요한 걸 한 개 빠져먹었어. 사실은 그게 뭔가 하면 3번에 3번. 그러니까 자꾸 뭐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싼 걸 같이 묶고 계속 묶어 보시라고. 그럼 결국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비싼 걸 자꾸 묶어 주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 3번인데 요거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 사실은요. 네, 봐보자고 이제 3번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당해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다. 다른 재화의 수요는 이렇게 났을 때 얘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내용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앞에 했던 걸 잘 정리해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요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지. 그죠?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즉 수요가 우하향되는 이유 뭐라 있습니까? 이유
이유 또 또 요거 둘 다 합친 게 가격과 이게 요 말 나면 무조건 이 네 개 중에 어떤 게 더 가져없어. 근데 요거 보세요. 이건 뭐요? 임대료하고 이건 다른 물건이에요? 이건? 물건 다른 거지? 그죠? 그럼 결국은 하나의 물건과 다른 물건 볼 땐 절대가 뭐 있습니까? 소득 등을 쓰지 못한다고. 나와 다른 물건 서로 비교하는 비교. 그래서 비교처럼 반드시 쓸 때는 항상 뭘 쓰는가 하면 대체 효과만 쓰게 돼 있어, 무조건. 이게 문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질문상에서 우리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임대료와 부동산과 부동산 물으면 어떤 게 더 하자없지만 왜? 어차피 뭐 있으면 가격과 여기 있는 수혜량은 반비례니까. 반비례된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이거 아닙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가격효과 등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얘는 뭐 있습니까? 한 죄와 다른 죄 묻는 순간 항상 틀린 말로 무조건 요 말 대신 소득을 분명히 집어넣게 돼 있어. 다른 건 못 집어넣습니다. 틀린 말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이건 대체효과이지 소득효과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시라고. 그런 건 좀 조심하시라고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 요런 이제 푸는 요런 좀 아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저는 어디 가는가 하면요. 예, 여기까지 했던 것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는 거? 문제집 풀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약 한 20문제 풀었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유량, 저량.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반드시 아셔야 되지? 세 번째 있는 요거잖아요, 요거. 응?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키워드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서로 상반되어 있는 개념 자체가 뭔가 아셔야 됩니다. 자, 흐려보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 우리, 예, 저기 있는 요약집은 28페이지. 자, 28페이지는 첫 번째 나와 있던 말이 이 말이죠. 균형 가격 변동인데,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초과 수요 발생한다 이 말은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가격은요? 올라가죠. 또 초과 공급 발생하면 현재 시중에 내놓는 공급량이 더 많은 거지. 그죠? 가격은요? 떨어집니다. 그렇게 물었던 게 11번의 1번 문제. 11번의 1번 문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실제 중요한,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입니다.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 뭐 있습니까? 감소가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시장에 있는 가격과 양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 근데 조심할 건 뭐냐.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이 이런 겁니다. 요 표현이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 표현입니까? 요 표현? 양이지, 양. 양. 그래서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양이 많은 거예요. 공급 증가 양이 많은 거예요. 수요 감소는 양이 많은 거예요? 공급 감소는 양이 많은 겁니까? 감소한다 이 말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는 요 표현은 무조건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시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죠. 거꾸로 시장에서 보니까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한데 가격은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있네?
실제 보니까 수요란 것은, 수요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여말과 항상 가격이든 양이든 똑같이 움직인다. 그죠? 증가면 가격, 양 둘 다 증가해요. 감소이면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감소한다고요. 근데 다만 조심할 건, 이 공급이란 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공급 특히 가격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자, 볼게요. 공급이,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거꾸로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뭐 있습니까? 나머지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격을 뺀 나머지, 요 가격을 뺀 나머지 항상 이 말 같이 움직이죠. 그죠? 같은 방향으로서. 근데 오직 공급적인 측면에선 가격만이 여기 있는 말과 반대 방향 움직인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죠? 자, 실제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수요 측면. 자, 수요가 증가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거요. 맨 처음에 여기 무슨 곡선? 수요죠? 얘가 무슨 곡선? 공급이죠? 균형 가격과 양이 돼 있는데, 그죠? 이때 수요가 뭐한 거예요? 수요가 우측이동 좌측이동 무조건 이 말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우측이동이야. 또 수요이든 공급이든 감소는 무조건 좌측이다. 좌측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게 곧 이게 수요 증가라고. 그런 결과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지만 양은 뭡니까? 증가되죠. 확인만 하죠. 확인만.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공급적인 측면을 가지다 적어있어요. 공급적인 측면. 자, 얘는 보니까 이런 거요. 똑같은 내용이지만요. 원래 있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된다면 이렇게 우측으로 하는 게 공급 증가예요. 이럴 때 가격은 오히려 뭡니까? 옛날보다 떨어지지만 양은 과거보다 뭡니까? 많아진다. 확인되신 거다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기억하시라고, 전부 다. 이를 가셔야만 결국 뭐 있습니까? 뒤에 가서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앞에 있는 이건 수요이든 공급이든 하나만 변했을 때 그 값인데요. 실제 시험 보통 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그 값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면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둘 다가 감소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요는 증가되지만 공급 뭡니까? 감소하는 경우. 네 번째 보니까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 많은 거요.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 빨리 푸는 순서. 빨리 푸는 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풀면 훨씬 빠릅니다. 자, 일단 이렇게나 두 가지 변,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 무조건 밑에 가격 양을 쓰주라고. 써면서 뭐 있습니까? 비록 둘 다 이동되었지만 가정상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두고 한쪽에 있는 이 값을 여기서 그냥 똑같이 그냥 따라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수요만 증가되면 가격 양을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만 증가되면 항상 뭐 있습니까? 무조건 여말랑 수요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양도 둘 다 뭐예요? 예, 네, 같은 방향이에요. 이제 반대로 공급만 증가된다 했을 때 그 값을 구하라고요. 단지 공급 항상 가격은 이하고 반대 방향이죠. 양은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놓고 동시에 같이 쓸면 돼. 해보니까 가격은 때에 따라 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죠. 이 말이 뭐냐? 결국 가격은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거꾸로 무조건 양은 뭐 있습니까? 어쨌든 둘 다 뭐예요? 여기 답이에요. 좀 더 확인해보자.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니까 둘 다 동시에 이동되면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다 가정, 즉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가정을 두고 수요가 감소했을 때라는 값을 이제 구하시라고 했을 때 수요는 무조건 요 말과 같이 같은 방향이에요. 감소면 좀 감소입니다. 반대 거꾸로 공급은 항상 가격은 요 말과 반대지. 그죠? 양은 같은 방향이에요.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가격은 보니까 양은 뭡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보니까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지. 가격량 둘 다 뭐라고? 상승이죠. 자, 공급 감소는 가격은 반대 방향이지. 양은 같은 방향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수요 감소는 오직 같은 방향. 둘 다 감소. 가격 증 측면에서는 반대 방향. 양은 얘하고 같은 방향이요. 요거 보니까 얘는 뭐 있어? 가격은 둘 다 뭐지? 양은요? 자, 얘는 가격 뭡니까? 양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둘 다가 동시에 이동되면은 가격이나 양 둘 중에 한 개는 모른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요 내용과 실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해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 동시에 이게 이동되면 세 가지 경우에서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요 변화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반대 거꾸로 공급 변화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미리 결론부터 합니다. 만약에 둘 다 이동되었을 때 한쪽이 변화폭이 크면 큰 쪽에 있는 그 값에 따라갑니다. 상대편 값은 알 필요 없어. 자, 이 말은 수요 증가인 이 값이 그냥 따라간다는 말 뜻이.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뭡니까? 양은요? 공급이 감소지? 이게 더 크지? 공급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양은? 하락이죠? 그죠? 실제 이 값 나 한번 봐보자고, 실제. 자,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는데 원래 있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 있습니까? 수요가 이만큼 커지는데 공급은 이것만큼만 감소한다. 그 말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 형성된 점이 요거 아닙니까?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지. 양도 뭡니까? 요값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죠? 항상 뭐든지 변화폭이 크면 큰 쪽에 있는 값에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요거요. 이렇게 있으면. 자, 이때 가격과 양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거꾸로 공급이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근데 수요는 요것만큼만 증가한 거예요, 말듯이. 그런 결과 가격은 뭡니까? 그죠? 양은 뭐죠? 요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변화폭이 큰 쪽에 있는 값에 따라간다. 이 말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얘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변화폭이 똑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현재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이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가격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양은 뭐 있습니까? 양은 같아야 돼, 이게. 같게 돼 있다. 그래서 실제 뭐 있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원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더 크다 설명한지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이 세 개를 동시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가격은 전부 다 뭐예요? 그죠? 근데 양은 뭐 있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불변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양은 알지 못한다. 이런 게 답이라고. 자, 일단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는데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요령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뭐냐? 이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 쉽게 풀 수 있다는 논리가. 그리고 조심할 때 항상 변화폭이 크면 큰 쪽에 있는 값에 따라간다. 이걸 아시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문제 풀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예, 저기 있는 23번, 24번 두 개요. 23, 24번. 자, 23번 갑니다. 보니까 키워드는 수요가 뭐한 거요? 증가하고 공급 뭐한 거요? 감소한 거지. 가보자. 여보세요. 가격량을 써주고 수요 증가는 무슨 같은 방향이지?
공급이란 말은 가격만 반대 방향이요. 양은 같은 방향이지. 따라서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지만 양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25번 갑니다. 24번. 자, 23번 보니까 예, 설명이 그거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설명이다. 자, 1번. 공급은 가만히 있지만 수요가 감소했지. 수요 감소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에요.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뭐요? 감소.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수요는 가만히 있죠. 공급만 증가했지. 이제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지. 3번은 수요 공급 중 누가 더 큽니까? 수요가 더 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수요 증가지. 그럼 무조건 가격 양 둘 다 뭐예요? 상승. 자, 그다음에 4번요.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도 크지. 그럼 무조건 공급 감소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공급 감소이면 가격은 반대. 즉 올라가고 양은 뭐 있습니까? 감소한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수요 감소도 크죠? 그럼 결국 수요 감소 쪽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감소 둘 다 하락 또는 감소입니다. 자, 25번. 자, 25번을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기 되어 있죠. 시장에 있는 수요 함수가 P는 얼마요? 100-4QD입니다. 이런 게 현재 몇 배라고? 두 배가 있다. 자, 일단 제가 원리 원칙대로 먼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보죠. 우리 이 관적 있죠. 개별 수요 합이 시장 전체 수요죠. 기억납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요. 저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수요자가 한 명이 물건을 10개 정도 산다면 10개. 이런 사람 총 시장이 총 몇 명이 있냐? 10명. 10명이 있어. 그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량 얼마예요? 몇 개? 한 명이 10개 샀대. 총 10명이 있어. 100개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할게. 자, 한 명의 수요가 P, Q는 10-2P야. 응? 한 명의 수요가. 이런 사람이 총 10명 있네. 10명 있으면 수요 얼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어떻게 됩니까? 10명 있대.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다 그냥 숟가락 한 개 더 얹었잖아, 이거. 그죠? 그럼 결국은 얘는 100-20P라고. 응? 100. 오케이. 이런 논리예요, 이거에 식으면서.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한 명의 수요가 이렇게 산대. 응? 이게 두 명 있단 말 똑같다고 이게.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건 수요량을 묻는 거거든. 그럼 무조건 뭐 있습니까? Q는 이렇게 만들어요. 항상 공식이. 그럼 얘는 뭐 있습니까? Q는 하면 여기 넘어가야 되지. 넘어가면 뭐 4QD는 넘어간 부호 바뀝니다. 100-P가 될 것이고 항상 한 명의 수요량을 했는데 한 명. 이건 4Q지. 1Q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 때 이게 뭐 전체 보니까 곱하기 나누기 뭐 있습니까? 전체를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QD는 25-4분의 P잖아. 여기 한 명 수요야. 이런 사람 총 몇 명이 있다고? 두 명이지? 곱하기 뭐요? 2. 그래서 QD는 50-2분의 1P. 근데 이런 답이 없잖아요, 분명히. 왜 그런지 압니까? 조건이 요즘 항상 P는 이런 만들어지기 항상. 자, 다시 할게. 여보세요? 이제 P 넘어가야 되지. 그죠? P는 이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P는 50-QD 아니야. 근데 조건이 아까 문제 보니까 P는 1P는 써놨어. 1P는 전체 뭐 해야 됩니까?
P는 100-EQDG. 원래 이렇게 풀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아주 쉽게 푸는 방식이 있어. 속되면 야매야, 야매. 자, 여기 원래 식이지? 몇 배라고? 여기다 2를 나눠주라고. 끝. 이거예요. 배수만, 아, 똑같은 거 이거. 맞지? 그러니까 배수만큼 양에다 나눠주면 돼. 그런 건데, 이거 앞으로 시험 안 나올 거예요. 다음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26, 27번 시험 나오지. 그러니까 26, 27번인데요. 똑같은 포맷입니다. 포맷인데, 일단 우리 아마 저기 해설지 보니 해설 다 되어 있으니까 넘어갈 건데, 27번 문제 한 개 볼게요. 27번. 자, 27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나오면 항상 문제를 푸시라고요. 나오는 순간 있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써놓고 있죠? 자, Q는 1200-PG. 그죠? 이렇게 된 게 뭐 있습니까? Q는 1600-P로 바뀐 거 아니에요? 다만 공급은 Q에서는 얼마예요? 3. P나 있지. 자, 요때, 여기 보세요. 이 말은, 공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결국 그대로 그냥 쓰라고 해요. 뒤에다가. QS는 뭐요? 3P.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 Q와 P 두 개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한 개 없어 제거시켜야 되죠. 이 말은 뭐예요? Q는 같은 말이, 3P 같은 말이 말 뜻이.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요 Q 대신에, 얘 대신 뭘 쓴다? 그냥 집어넣어라, 이렇게. 그럼 얘는 뭐 되겠습니까? 3P는 1200-P. P 넘어가면 부호 바뀌죠? 그런 결과 4P는 뭐 있습니까? 1200. P는 300인데요. 나 같으면요. 요 가격만 물을 것 같아. 양도 물을 것 같다고. 나 같으면. 그러면 양은 뭡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P에다가 둘 중에 편한 곳에 그냥 300 넣어라 이겁니다. 둘 중에 한 곳에 넣으면 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 300 하면 얼마 됩니까? Q는 얼마? 900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 가격은 300, 균형량 9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변화가 있죠? 있는데 다시 볼게요. 3P는 얼마에 1600-P죠? P 넘어갑니다. 4P는 1600이죠. P는 400 아닙니까? 자, 이때만 균형 양도 묻거든. 요 P에다 그냥 400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Q 얼마요? 1200. 그럼 결국은 최초 있는 가격보다 100원이 더 올라갔고, 양도 최초 양보다 뭐 있습니까? 300개 더 양이 늘어난 거예요. 모든 문제 지금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자, 어쨌든 계산 문제는 요거는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 이 문제를. 응? 이 틀 자체가. 일단 그렇게 좀 아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앞에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8번에 있는 탄력성 할게요.